한 종목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FT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래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일진아이솔루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아이솔루스의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좀 나눠서 좀 볼 건데요. 그 전에 저희 그 3분 허브 리핑은 다 받고 계신가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이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진아이솔루스 3분기 매출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현재인 거겠죠? 자,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67억, 영업이익은 4억, 당기순이 5억 정도로 밝혔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많이 감소한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수소 사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높은 성장세를 좀 보였고요. 뭐 올해 상반기 수소 사업부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407억 정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3분기 실적 둔화로 매출액 같은 경우는 누적이 539억 정도에 머물러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32% 성장으로 다소 주춤했던 모습이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3분기 실적 둔화는 고객사의 수소 자동차 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된 결과 라는 게 일진아이솔루스의 설명이다라고 합니다. 다만 지난 10월부터 생산이 정상화됐던 만큼 4분기에는 실적이 다소 봉궤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 실적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감소세가 나타났지만은 수소차 생산 정상화와 더불어서 친환경인 차에 대한 뭐 수요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향후 실적 성장 기대 좀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지난 10월 글로벌 수소 생태계 연합체 하이존제로 커본 그 얼라이언스의 유일하게 수소 저장 솔루션 제공 업체로 가입을 하면서 수소의 각 분야 선도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좀 구축을 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평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수소 자동차 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됐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뭐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내연차 모든 차들이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장들이 멈췄고, 공장들이 멈추다 보니까 거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그 밑에 있는 뭐 협력업체들도 전체적으로 좀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현재 뭐 일진아이솔루스의 현실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미래를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친환경 수소 연료 저장 솔루션 전문 기업인 일진아이솔루스가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R&D 센터를 설립을 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꽤 크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승용차라든지 상용차 수소 저장 시스템 성능 향상 연구와 함께 대형 상용 튜브 트레일러라든지 철도 선박 도심형 항공기 등 미래 수소 모빌리티 신제품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는 수소 저장 시스템에 대해서 국제 안전 인증을 급격히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인증 테스트 시스템을 자체 구축함에 따라서 제품 경쟁력 향상에도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뭐 R&D 센터 신축을 통해 왔고요. 뭐 체계적인 연구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기술 최상위 업체로서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하면서 미래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실적이야 뭐 3분기가 좋지 않았던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수소차 업황뿐만 아니라 전기차라든지 내연기관차라든지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공장이 멈춰섰던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멈춰서고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해서 멈춰서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또는 우리가 이 정도로 나올 것이다 라고 봤던 것보다는 더 적게 나왔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을 했던 부분이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흐름은 뭐 여기서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에 하고 지금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뭐 나름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일진 하이솔루스를 본다는 관점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수소라는 이 키워드 하나 맞춰서 좀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 하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그렇게 위험한 자리라고 판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요즘 참고하시면 되겠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요 라인까지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신재생 에너지처럼 만약에 뭐 정부가 바뀐다라고 해서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원전 쪽에 집중하다 보면 태양과 그 다음에 뭐 풍력 이런 쪽이 좀 소홀해질 수는 있겠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2차 전지라든지 배터리 이런 것과 함께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 섹터이다 보니까 뭐 정권이 바뀌든 말든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 라고 생각되는 섹터입니다. 그 전까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허버길리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어렵지 않아요. 그림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천천히 보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3분 허브리핑 보내드릴 거예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모든 회원님들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됩니다.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3분 허브리핑 좀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재료 브리핑이 언급이 되어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시장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6월 26일까지 입동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만원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꼭 잡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